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은 바보징어 전문 선사, 굉장히 유명한 선사죠, 무창포의 체이스 오 선사를 하게 됐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일몰입니다. 바보징어 올 때는 조금 안 좋긴 한데 직장인이 뭐 시간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포인트에 벌써 왔는데 외연도가 실전없으니 찍고서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직 해 뜨기 전이라서 고추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채비를 잡고 나니까 편집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워밍업을 안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직결부터 시작합니다. 자, 싱커는 16호. 자, 직결로 한 마리도 안 나왔고 내추럴 계열 써보겠습니다. 자, 가죽줄 길이가 40cm입니다. 쭈꾸미 배도 아주 그냥 질비한. 아싸, 사무장님 커피 주시네. 지기네. 예, 지기네. 고맙습니다. 잘생긴 사무장님께서 따뜻한 커피를 주시네. 이틀 하셨어. 쭈꾸미인가? 쭈꾸미네. 에이, 쭈꾸미다 이거. 허이구, 와, 일물인데 이거. 추로 올려야 되나? 16호인데. 싱커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18호. 얼른 올리고. 얼른 적응하고. 허허, 이야. 풀치. 예, 2지짜리 나왔습니다. 갈치가 다 나오네. 저는 쭈꾸미. 아, 이거 왜 자꾸 쭈꾸미만 나오지? 어? 쭈꾸미 큰 거야? 허허, 오늘 맛으네. 자, 딱. 딱 담을 정도 되겠습니다. 해 뜨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자, 첫 수. 쭈꾸미 같았어? 그냥 매달리고 있는 가지 40cm로 워밍업을 합니다. 직결은 잠깐 쓰고 말았고. 아, 이 편집장한테 또 혼날 텐데. 아, 이거 물이 안 가네. 아유. 아니 뭐 방송으로 선장님 한숨을 쉬죠. 일물이라 물이 안 간답니다. 큰일 났어. 가비는 물이 좀 가야 되는데. 두 번째 포인트 오셨는데 물이 안 간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솔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으로 배가 밀리는 걸로 포인트 탐색 하시겠죠? 여기는 또 조리가 좀 있는데. 어, 비틀어졌어. 갑이다. 자, 선장님 우려하는 반대로 한 마리 나왔어요. 쭈꾸미네. 나 자, 봐봐요. 팬들들이 이렇게 짧지 않은 게 아니야. 낚시 힘들쪽으로 시키고 있다가 계속 뽑아요. 하도 팬들도 많고 나오다 하는 것만. 물도 가만히 있죠? 어, 저항이 좀 있어? 요건 갑이다. 가지채비에서 물고 가만히 있는 녀석들은 힘들죠? 자, 두 마리. 히트! 야, 이제 나오나 봅니다. 아, 괜찮아. 자, 내추럴에도 나오네요. 저는 쭈꾸미? 갑일까요? 어우, 갑이다 이거. 어우,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3마리 가만히 물고 있어. 아침이라 그런지 밤새 떨어진 조금의 그 수온 때문에 그러겠죠. 당기는 게 없습니다. 아침에 주황이 좋네요. 요건 쭈꾸미. 아 자식들 진짜 되게 예민하네. 쭈꾸미가 나오길래 컬러를 안 바꿨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아침에 보는 거는 쭈꾸미나 갑오징어나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아이고 갑인 줄 알았잖아 짜샤. 쭈꾸미가 크니까 가지처비가 턱 하고 걸립니다. 쭈꾸미다. 아이 큰일났네 이거. 자 지금 낚시가 안 되니까 조금 있어야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어제도 타에 들어가니까 6시 반이더라고. 타고 나와서 밖에까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야. 한번 걸어주세요. 한번 네. 자, 고기 좀 안 나온다고 선장님께서 빠른 판단하셔서 오늘 기름 좀 넣고 합시다 이러시는데 조금 식겁했어요. 전투 낚시 예고하시는 겁니다. 아까 동틀 때까지는 요 주황이 좀 나왔는데 조금 더 해보고 입질 없으면 또 컬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선수자리는 웬만하면 이거 물 잘 안 나오는데 펌프를 큰 걸 다루셨나? 물이 뭐 팔팔. 쭈꾸미일까요? 갑오징어인가요? 에이 쭈꾸미 아니야? 가벼운데 작은 거라도 갑이 좀 나왔으면. 갑이네요. 오 그렇게 작긴 작다. 근데 담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 저는 주황을 쓰고 있어요. 이건 쭈꾸미 같은데. 영남없이 쭈꾸미네. 오 끌렸나? 이건 크다. 바로 뭔지 작은 거야. 또 물어 나와? 맨날 물어 나오는 거 봐. 이거 물어만은 쭈꾸미네 이거. 이거 가벼? 아, 이거 큰일났네. 쭈꾸미가 계속 나오네. 또 갑이야? 바꾸려고 했더니 안 바꾸면 되겠는데? 쭈꾸미 나오다가 갑이 나오다 그래요. 같이 있나봐요 여기. 근데 그게 안 나가냐면 오늘은 저 밖에가 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흔들리니까 손님들이 감을 못 잡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바깥으로 안 나왔더니 오늘 바깥으로 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제 지금 안가리는 별로 없네. 이건 갑이다. 여기도 하도 열심히 하면 저런 사이즈로 나오면 괜찮죠. 일단 블루 레이저에 먹히니까 어우 좋아. 저도 블루 레이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유속이 잘 갈 때는 가죽도 활용도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물심이 없는 날은 애기 연물 속에 이렇게 떠있긴 떠있는데 너무 길어버리면 진짜였어요. 어떻게 하지? 물심이 특히는 없는데
말씀은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은데. 유형을 해줄 때, 얘가 열심히 나오게 좀 해줄 때 너무 힘이요. 안 나와, 이쪽도 안 나오고. 입질은 잘 오는데 쭈꾸미네 다. 어? 오! 오! 괜찮으세요? 맞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춤 달라고 하지? 딱 제 앞으로. 선생님 맞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조언은 딱 그거예요. 가지가 좋긴 한데 물 힘이 약한 날은 가지가 제대로 떠있지 못한다. 자, 선생님 말씀대로 선장님이 일단 재채비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자,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직결에도 잘 나와요. 대략 20cm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단차는 27.8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만 좀 잘랐습니다. 어우 가비 색동에게 나왔어. 아 저도 색동에게 있는데 써볼까? 뭔가 물하고 대비되는 색깔. 그래 이게 색동이 나온다니까요. 신기하죠 진짜. 아 크다. 색동이 나온다니까 이게. 너가 색동이 큰 게 나오네. 부력 튜닝을 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색동이야 진짜. 두 마리가 나오네요. 아니 좌대를 갔는데 좌대 선장이 색동을 갖고 오셨는데 거기에 계속 다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튜닝을 해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튜닝 해왔어도 이제 10마리네. 아니, 쭈꾸미인가? 오! 오! 오. 색동은 색동인데. 자, 풀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풀었어요. 오, 야 대박. 이야. 괜찮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와, 또 큰 거 잡으셨어? 그린은 죄다 쭈꾸미인가? 아니, 레이저라서 그런가? 와 진짜 레이저라서 그렇구나. 보라도 나오면 재밌는데. 그렇죠. 안 나오는 시간 낫지. 그렇죠. 와, 아유. 오또 뭐야? 쭈꾸미 큰 거 아니야 이거? 아, 이제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계속 쭈꾸미지. 단차 내리자마자 이렇게 나오네. 이거 20은 원래 쓰던 채비고, 군산에서 보니까 이게 가지가 긴 문을 당할 수가 없어. 단박이 50cm는 무리인 것 같고. 아이고, 이 자리가 아닌 채비네. 올려봐요. 조금만 저쪽으로 나갈게요. 케이스 하나에 쉬운 4개씩인데, 네. 더하면 108개인데, 108개라서 이게 번뇌가 많은가, 진짜 이게. 개수를 좀 달리해갖고. 아, 한 더 개 빼갖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초반에 좀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은, 예. 마음이 이제 편한데, 예, 맞아요. 초반에 못 잡아놓으면은 막 조금 빼. 맞아요, 맞아요. 다보지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멘탈 게임입니다. 예. 아, 한번 보여주면 또, 예. 힘들어요. 조급해지면 채비 믿음도 안 생기고. 네, 맞아요. 얘기도 그렇고. 예. 와. 왜요, 이거 잠깐만 뛰지 마봐요. 뛰지 마봐. 오징어 큰 거 잡으신 분 잡고 있으신가? 와, 대포알이 대포알. 저는 쭈꾸미. 아씨. 요거는 설마. 네. 괜찮아. 시야도 나쁘지 않아요. 아유, 크다. 됐어. 오. 의연도 사이즈. 네, 이거 잡는다. 갔네, 짜식. 아이, 한 두세 번 괴롭히더니 갔어요. 아, 그럼일까? 어우, 크다. 좋았어. 큰 놈은 이렇게 약 올리지 않는데? 와씨. 오우. 그 사진 하나만 찍어. 와, 진짜 대포알이다, 이거. 오늘 썼나요? 네, 아, 안 썼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잠깐, 연두색인가? 잘생긴 사무장님한테 써버렸네? 발 놓고, 와, 진짜 크다. 여창포에서 아주 유명한 선사시죠? 하나도 안 유명해. 지금 선장님 여기 다 전부 다 가비배죠? 요 근처로. 예. 쫙 몰리는 게 쭈배고. 저쪽에, 저 안쪽에 사는 데 지금. 정조는 지났는데, 시간상으로는.
예. 11시 넘었으니까 11시 반쯤 됐을 텐데 간주가 10시 반이거든요. 아 하네 오늘. 그러니까요. 민물인데 쭈꾸미만 신나게 나오고. 반갑습니다. 고기 얼큰해 보입니다. 김치 고기국. 이래서 안 나오시려고 했나봐요. 너울 있다고 하시더니. 심하네. 뭐 그렇게 극복 못할 너울은 아니네요. 자, 녹도까지만 와도 물색이 확 바뀌죠? 일몰의 물색. 오호! 오자마자 하셨는데, 계란이래. 아, 짜식이 살려주는데 쏘고 넘어가네. 이거 저. 오우, 이야. 파란색이 대세인가요? 파란색이? 얼마 쭈꾸미겠지? 야, 아, 진짜. 야, 계란. 히트는 여기 많이 하시는데, 계란입니다. 너울 있으면 가지채비가 이래서 편하죠? 콩 찍고 자연이 들리는. 아이고, 담기 남아야 되겠어. 와, 사무장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참 분위기 좋았는데. 설마 20마리도 못 채우겠어? 아, A에는 물건 넣어갖고. 아이고, 딱 10마리만 더 잡으면 만족하고 할 텐데. 어, 오랜만에 한 마리 오네. 어, 좋아. 요 정도만 나와도. 에이. 쭈꾸미인가요? 쭈꾸미 같아요? 아이고, 야, 진짜 계란은 진짜. 자, 카운팅을 하면 딱 20마리입니다. 아, 진짜. 딱 면방이네요, 면방. 세 마리 나왔어. 뭐야? 아이고, 손맛만 좋다. 네 마리 나왔어. 주황이 나와요, 주황이. 예. 밝은 주황. 네 마리 나왔어요.
아니 뭐 패턴이 이렇게 잡혀? 아 좋아. 그거 어복대네. 아 어복대다 그거. 제가 쓸 땐 별로 어복 없었는데 그거. 히트. 저도 히트. 저는 작은 거. 오. 어느 아니네. 에이. 네 요거까진 담자. 너무 담을 게 없어. 으쌰. 히트, 이야, 나오는구나, 여기. 쭈꾸미가 없어요, 여기. 네. 나오면 다 갑이에요. 오우, 와, 왜 저러시지? 오! 이야. 와, 갑자기 느나야, 이거? 오, 씨. 왜 갑자기? 오, 씨. 오, 오. 오. 이야, 갑자기. 그러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와. 아이, 빌려드리지 말걸 그랬잖아. 아, 좋아. 어우, 이야. 어, 뒤에도 슬슬 나오네, 이제. 이 물종이 뭐가 맞는 거야, 지금? 히트! 아. 아니, 저런 거라도 계속만 나오면요. 아이고, 이거 뭐, 쭈꾸미야? 아이고, 넌 진짜 계란이다. 20마리만 잡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기 앞에 나오는 포인트에서 확 나와가지고 12마리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가만히 물고 있으면 그렇죠. 오우. 사이즈 괜찮아요. 끝인가봐요.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왔네. 백만 년 만에. 아, 사이 좋아. 괜찮아. 30마리 굉장히 채우고 처음 한 마리 잡네. 아이. 어, 네. 오랜만에 홀링 바이트네. 괜찮아. 그래, 이런 것만 나와라. 밑에 있네. 이래니 제가 못 잡지. 양쪽에서 다 잡으시지. 뭐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네? 지금 사면 타신데 무슨? 뭐야 이거? 아, 그 가비 하셨으면 사면 탄데. 아, 그러게요. 패턴 없죠? 자. 오늘 패턴 진짜 없습니다. 그냥 단차 바닥으로 내리고 물하고 대비되는 색깔? 그래. 아침에 기름 넣으시더니 오늘 조항 조금 안 좋으니까 들어가실 생각을 안 하시네. 사무장님 오시더만 오늘 집에 가기 틀렸다고 하시는데. 자, 이동 좀 하겠습니다. 어? 어디로 올라가시지? 아, 빨리 올려보세요. 빨리 좀 가. 아니, 이 선장님이 4시간 넘었는데 상쪽으로 들어가실 줄 알았더니 더 멀리 오셨습니다. 살벌하네요. 추워서 낚시복 다시 옷도리만 걸쳐 입었어요. 아, 여기 나온다고 통신하시고 오셨나보다. 어우씨. 사이 좋아. 와씨, 야, 좋아. 오, 좋아요. 자, 40cm 단차. 기온 떨어진다고 수온 떨어진 건 아닌데 일조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지를 다시 길게 했습니다. 히트! 오우. 연속 히트. 아, 좋아 좋아. 아, 저도 한 마리. 이건 작다. 안 작다. 담을만 하네요. 작은 액입니다. 8cm짜리 2,000원인가? 아, 근데 모두 다 수평이지 않아요. 제가 꽤 여러 개를 사와서 해봤는데 5개면 한 3개 정도? 그 정도만 수평이고 심한 건 뒤집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코 저렴하지 않은 액입니다. 컬러가 좀 특이해가지고 주워왔더니 오늘 조금 잡네요. 쭈꾸미인가? 오, 쭈꾸미 아니네? 응? 그래, 감자.
보기만 해라. 어, 크다. 아유, 이제 배까지는 내리지. 하루 하루 종일 혼나시네. 어우, 크다. 오. 와. 아이고야. 또 올라와요. 사무장님, 여기 좀 도와주시오. 어망인데 딸려 올라와. 야, 그 찍고 사진 찍고 이거 좀 가져오게 해줘. 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문어, 이거 문어 아닌데. 아니야. 와, 그걸 끌어올리셨네. 당근이 이게 다행이. 와, 합사 얇아 보이던데. 오, 대박이다. 야. 오! 아이고, 40마리. 와, 그걸 끌어올리셨네. 네. 아. 그러게요. 이게 버티네. 와, 0.8원대요. 와. 아. 그러니까 버텼죠. 네. 히트. 어우, 큰 사이즈만 건져 올리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 사이즈 좋다. 와우. 대포. 비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히트. 이게 힘겹게 올라온, 아니, 싱겁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그 무거운 걸 끌어올리셨다가, 이까, 이까, 뭐 하고 끌어올리신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저걸 끌어올렸는데, 뭐. 어, 괜찮아요. 아이, 그럼요. 못 잡아서 걱정이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땡큐죠, 이런 녀석들이. 처음으로 잡죠. 나올 때 바짝 뽑아야 되니까. 크진 않아요. 네, 감자. 경기인데. 오! 아, 이런. 이게 괜찮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제가 죄송하지, 모르고 감사하다고 해줘. 아, 그래. 5시간 묵나? 어. 잘 나갔어요. 예. 5시까지 나왔는데, 버스로 가니까 한 40분 됐나? 어. 6시 10분까지, 5분 10분까지 했으니까. 체이스 오가요? 네. 와. 타이라바 가니까 그 정도까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갑오징어가 6시까지 했는 게 참. 그건 모르는 거죠. 어, 그 말하니까 나오는데? 딱 나오는데? 딱 나오잖아요. 선장님을. 자,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선장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히트였는데. 아이고, 혹시나 50마리 채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과욕이었어. 오, 피했어. 맞았어요? 예. 자, 여러분, 지금 5시에요. 58분인가 59분인가 그럴 겁니다. 아, 와, 진짜.
살벌하네요 진짜. 해 떨어지는 일 몰피딩 보려고 하시나봐요? 와 살벌하다. 처음에 녹도 인근에서 하시더니 그때가 한 4시 좀 넘었었는데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길산도 쪽으로 오히려 더 쏘시네. 더 먼 데로. 자 햇빛 떨어졌어. 오늘 안 써본 거 한번 써봐야죠.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안 나오네 야속하게. 더 무서운 거는 어제 입항하시니까 6시 반이라고 하셨어요. 근래 들어 이렇게 전투 낚시하는 선사는 처음 타봐요. 자 명성에 걸맞게 체이스 오 살벌합니다. 쭈꾸미네 이런. 그러게요. 왜 끊겼을까? 아, 정조 시간인가 보다. 정조도 아까 나왔는데. 아, 이때 잡는 사람은 잡는 게요. 아, 이럴 때 가비를 딱 잡으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아이고 빵이네 빵. 아 왜 그러시오. 자 뭐 다들 출조 조사님들도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선장님께서 가장 많이 아쉬워하시죠? 제 입장에서는 후회가 없어요. 아 근래 이렇게 전투낚시 하시는 선단 처음 타봅니다. 제이씨 선장님께서 외연도를 가셨으면 중박 이상은 모두 쳤을 겁니다. 근데 뭐 너울이 심해가지고 위원들을 못 나가시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무창포에 체이스 승선을 했는데 제가 장어인 줄 알았더니 저보다 훨씬 많이 잡으셨어요. 여기 사장님도 그러시고. 물론 이제 8마리 작은 거 방생한 게 있긴 한데 그거 뭐 담았다고 쳐도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조항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못 잡았었네요. 그리고 오늘 5시 넘어서까지 하시면서 선장님 마지막 멘트가 꽝이래 꽝 이러셨는데 출처 조사님들보다 더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자 체이스 선장님이세요. 오늘 5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와 선장님께서는 꽝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아, 아니 안에서 그냥 오전에 꽝 쳐가지고 아 왜 자꾸 꽝이라고 하세요. 꽝이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아이고 자 선장님들 마음이 다 같으시겠죠. 그래도 기회가 되면 꼭 또 와보고 싶습니다. 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창포의 체이스호였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6시 11분입니다. 어제는 6시 반에 입항하실 때 타이라바 선사는 한번 6시 반에 입항한 적이 있어요. 아, 나 진짜 갑오징어 선사 타고 6시 넘어 입항하기 진짜 11월입니다 지금. 오늘 12월 6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선장님께서 너무 큰 성의를 보여주셔가지고 무창포 체이스호 체이스 피싱 크게 칭찬합니다. 엔딩을 두 번을 찍게 되네요. 참 무섭다. 아이고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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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죄송하시네 자꾸. 와 나 참 사무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예. 고생하셨고요. 예.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지금 이 컴컴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입항한 게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 전투낚시 스타일이시네. 그러고도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왜 죄송하실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